네, 과감히 제작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만든 기타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타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풀네임을 썼고요. 폴 리드 네, 스미스라고. 폴 리드 스미스. 제 이거 기타 이름이? 네, 폴스 기타입니다. 내 거. 내 거. 네, 내 거라는 폴 뜻이죠. 폴 리드 스미스 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김병호 기타라는 브랜드가 있으면 킴스 기타. 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팬더에서 만약에 냈으면은 레우스 기타가 레우스 되겠고요. 기타.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 이름을 걸고 이게 내 것임을 주장하는 네. 정말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스펙 자체가 이 브랜드에서 표방하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딱 뭐랄까 진짜 랜드마크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여기서 딱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뭐 요약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산타나와 가장 연관이 있는 그런 기타인 게 산타나가 아 나 폴스 기타에 그 TCI 스펙을 넣어가지고 내 거 산타나 거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가 폴리드 산타나였다면은 거기에 폴리드 스미스가 진짜로 조금 더 강조된 네. 모델이 지난 시간에 그 뉴 산타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사람들이 뭐 우리가 농담처럼 폴리드 산타나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폴리드 스미스라는 기타 제작자가 이 기타에다 담고 싶었던 감성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가장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타가 이 기타가 아닌가 해요. 어떻게 보면 진작부터 당연히 있었어야 했는 그런 기타인데 없었던 그런 기타. 자 여기 이제 폴리드 스미스가 한 말 한번 볼게요. 이 SE 시리즈 폴스 기타는 뭐 디자인적인 그리고 엔지니어링적인 그리고 팀워크적인 모든 부분에서 가장 좋은 예시다. 우리 브랜드에서 낼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SE 시리즈로 편입을 시켜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어떤 PRS의 어떻게 보면은 정수인 거죠. 이런 것들을 유저들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세팅이 된 지금 요 SE 시리즈로 나온 폴스 기타가 아주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죠. 이 폴리드 스미스라는 이름을 걸고 폴스 기타를 낼 때 가장 비싼 시리즈로 편입을 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SE 시리즈로 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스펙이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요 이제 특히 톤 에 있어서 이 TCI 픽업이 가져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생동감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타나 뭐 이런 네. 말씀 드렸던 것만큼 뭔가 이 펄떡펄떡 뛰는 그런 생동감과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아주 인상적인 높은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의 뭐 S인데 뭐 S2에서부터 그 S2 위쪽에 있는 그 여러분들 USA 그 비싼 라인들 시그니처 아티스트 라인들 포함하는 게 이제 그걸 코어 시리즈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 코어 시리즈 뭐 해상도 뭐 막 따라가요 막 그러니까, 뭐 예, TCI 예, 예.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100만원대 중반에 PRS를 사는데 엄청난 보람을 줄 만한 게 바로 이 TCI 사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산타나가 이거 듣고 꽂혀가지고 빨리 내 거에도 빨리 넣으라고 네.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 폴스 기타라는 게 그거예요. 프라이빗 컬렉션. 자기가 네. 그냥 혼자 가지고 있었던 제작하면서 이것도 달아보고 저것도 달아보고 하면서 자기 기타 컬렉션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실제로 출시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스펙들 중에서 사람들이 야 그거 진짜 괜찮다 야 그거 좀 내 야 네. 그거 좀 해봐 네. 라고 하는 스펙들만 모아가지고 정리정돈해서 SE를 낸 거예요 이번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브랜드도 브랜드인데 기타 제작자로서 루티어로서의 폴리드 스미스의 그런 그 뭐랄까 노하우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다 녹아 있지 않나 네.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게 SE로 안 나왔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 바다 색깔에 갈매기 날아가는 거 그거 보통 커스텀 22 그 막 1,400만 원 이렇게 해요 일본. 아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값을 그 값을 내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네. 이걸 1,4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짜리를 갖다 SE로 내갖고 과감히 158만원 그렇습니다. 요걸 정리를 진짜 잘한 거죠. 지금 싸다. 그리고 이 TCI 픽업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이제 산타나 거에서 사용됐던 거 나 TCI 픽업을 쓰고 싶긴 한데 코일탭은 빼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건 이제 그 스플릿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각 픽업마다 다 따로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코일탭이 아니고 이제 스플릿이죠. 하나씩 네. 날아가는 거죠. 네. 네, 날아가는 거죠. 인사이드가 살아남고 아웃사이드가 날아가죠. 날아가고 네, 여기만 들어오면 안에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데 그래서 픽업별로
어떤 싱글 톤에 있어서는 정말 발군의 사운드 퀄리티를 그렇죠. 만들어내고요. 하나는 싱글, 하나는 험버커 반대로도 사용할 수 그렇죠. 있고 둘 다 싱, 투험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활용도가 높은 사운드를 좋죠. 들려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톤과 볼륨 사이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토글, 이 토글 스위치를 넣어놓은 거는 이제 코어 라인 이외에는 처음으로 SE 라인의 최초고요. 그리고 이 브릿지, 이 브릿지가 이제 PRS 스탑 테일 브라스 인서트 브릿지인데 인서트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줄이 속으로 쏙 들어가요. 네. 그 줄 높이를 맞추려고 브라스를 여기다 껴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SE 시리즈에는 처음으로 원래는 그 코어 시리즈밖에 없었던 네, 제일 그런, 비싼 거에만 있어요. 네, 프라이빗 스탁과 코어 시리즈에만 있었던 네. 바로 그 스펙이 지금 여기 브릿지와 이쪽 이 컨트롤부 요게 SE에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다. 네. 이게 바로 이 SE 폴스 기타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자 뭐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역시 권속가가 200입니다. 아, 그렇죠. 비싸요. 197만 5천 원의 권속가에 할인을 적용해도 158만 원. 상당히 싸다, 비싸죠. 이거. 하지만 SE치고 비싼 거지 스펙치고 굉장히 저렴한 싸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7cm, 무게 2.87로 아주 가볍습니다. 가볍다. 두께는 39에 높이 저기 두께 조감하면 42까지 나오고요. 12프렛 뒤뚤레는 75mm, 카브드 메이플 탑,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는 마호가니고요. 넥은 마호가니 와이드 셋입니다. 헤드 이제 헤드 머신이 지금까지 것들이랑 다르죠. 다 그 메탈로만 네, 이렇게 두툼하게 되어 있었는데 샤프트 가늘고 길고 위쪽에 이제 까만색의 예. 플라스틱 패그가 달려 있는 이게 PRS 디자인드 빈티지 튜너 예.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셋.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2.8625mm에 지판 목재는 론즈우드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판 목재 반지름 10인치 253mm네요. 뭐 9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막 11.5도 아니고 10 막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와요.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나 봐요. 네. 스케일 길이는 635mm 25인치고요. 어허. 프렛은 22프렛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TCI 요게 튠드 커퍼시턴스 인덕턴스.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 무슨 얘기인지. 그냥 잘 만든 피거. 네. 컨트롤은 볼륨 톤 컨트롤에 3 토글 픽업 셀렉터에 2 미니 토글 코일 탭 스위치가 예. 적용되어 있는데 코일 탭 아니고 스플릿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맞아요. PRS 스탑 테일 브라스 인서트 SE에 처음 적용된 스펙들 두 개가 여기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팬더 클린톤부터 들어볼 건데요. 이게 참 좋을 것 같, 이게 좋을 것 같아 왠지. 험버커 갈 때 굉장히 진하네요. 22 커스텀을 연상시키는. 자, 앞에 놓고 스플릿. 가운데다 놓으면 뒤는 험버커 앞엔 스플릿. 반대로. 네, 반대로. 둘 다 스플릿. 둘 다 스플릿. 이야, 요 톤이 기가 막히네. 쌍 스플릿이 아주 훌륭하네요. 네. 뒤 스플릿. 아, 저 톤이 굉장히 좋네요. 네. 저 스플릿이 지금 마샬로 바꿨고요. 스플릿 해제하고 펜더의 레드락. 어쩐지 이게
지금 새는 게 없네. 새. 아우 이건 잘 만든 기타네요 정말. 이게 산타나 아 이게 팬더가 부기가 되는 순간이네. 좋다 소리. 와 쫙쫙 나오네요 진짜. 우리 제자 민호인데요. 네. 이거 사세요 이거. 네. 어 감기는 야, 소리가 아주 일품이네요. 촥촥 감기는. 네. 마샬 그냥 이펙트 없는 게인은 어떨까. 야 이 기가 막히네. 이거. 좋네요.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SE 시리즈 통틀어서 세계관 최강자. 예. SE 세계관 최강자가 이게, 확실합니다. 이게 물건인데? 굉장하네요. 뭐 레인지에서부터 힘까지. 이 아까 이거 좋다 그러셨죠? 네. 새소리. 새소리. 양 다 스플릿 된 톤, 쌍 스플릿. 진짜 좋다. 팬더로 바꿔 볼게요. 빠지는 데가 없는 기타네요. 이럴 수도 있고요. 멋집니다 사운드. 이럴 수가 있어요. 아 야 150만원이면 이건 진짜 거저인데. 네, 좋다라는 느낌 확 드네요. 네. 네 A
세네요. 기타가 굉장히 세요. 네. 이야 좋다. 야, 야. 세다. 요 기타는 세네요. 네. 이럴 수도 있네요. 어, 이게 야, 이 내 이 브랜드 내가 만든 거야. 이걸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래, 폴리드 스미스네. 폴리드 스미스네. 산타나 아니고. 산타나 아니고. 거의 이 정도면 폴리드 스플릿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기타였어요. 네, 선생님부터 한 주 편 드리겠습니다. 폴리드 스미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SE 세계관 최강자 이렇게 드릴게요. 네, 정말 최강자네요. 이 사람이 이 브랜드 만든 게 맞구나. 이 사람이 사장이네. 네, 점수 몇 되면? 와, 10점 나왔네요. 19.5 나왔습니다. 19.5.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갔어요. 네, 결국에는 사장이 왜 사장인지를 보여준 네, 폴리드 스미스의 폴스 기타였습니다. 사장 말, 자, 158만원에 뭐 PRS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놓은 바로 그런 제품. PRS에서 만든 섹터죠 뭐. 아, 그렇군요. 네, SE 섹터 약간 네, 이런 느낌이네요. 네, 섹터. 알겠습니다. 아, 좋았어요. 네, 이렇게 오늘 폴리드 스미스가 만든 브랜드가 바로 이거임을 증명한 네, 폴스 기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뭐 폴스 기타 뭐 종류별로 좀 더 라인업이 분화되며 분화되는 네, 대로 계속해서 쪽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쪽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나온 거 폴스 기타가 좀 더 다양하게 좀 스펙 좀 색깔도 좀 여러 가지 네, 나오고 싶습니다. 해서 다양한 스펙으로 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 잘 나가겠는데요? 네, 쉐터 지금 보면은 가격도 우리 그 쉐터의 기본 그 SD 모델들 있잖아요. 네. 뭐 SD나 뭐 BH나 이런 모델들이랑 디럭스 모델 말고 일반 모델들은 가격이 비슷해요. 네, 그렇죠. 네, 150만 원 딱 이 정도 정도. 싸울만 합니다. 네, 앞으로도 놀라운 가성비와 퀄리티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일어나야 되는구나. 19.5네. 아, 땀난다. 네, 오늘 이렇게 PRS SE 시리즈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SE 시리즈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